너 혹시 누가 좋아지면 네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. 무궁화답게 고충 없이. 혹시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? 그런 거 아니면 딱 세 번만 만납시다. 이게 다 네 때문이야 임마. 내가 동네 북이에요. 뻑하면 내 탓이게. 그게 놀래거나 스트레스 받은 일이 있냐고 묻더라. 이진아, 저렇게 웃는 건 그때 그 애를 만날 때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네. 진도현 씨가 저보고 사귀세요. 애 엄마라도 상관없잖아. 하실 말씀이 뭐예요?